자, 채빈이 오늘 단호입니다. 근데 뭐야, 스피킹을 다안 했고 테스트도 미움이신데요. 우와. 하고 나서 다 하고 뭐야, 테스트는 100점 맞도록 하세요. 예. 뭐 어려웠던 단어와 쉬웠던 단어 한번 볼까요? 뭐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떤 게 쉬웠나요? 글쎄요. Tomorrow. 예. Tomorrow. 줄수 있나요? 예.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언제? 내일. Tomorrow. 그럼 tomorrow랑 같이 사용된 어떤 문장은 무슨 시제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네가 배운 건 총 미래 네 가지 시제가 시제. 있죠.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중에서 시제. 미래가 돼야 되겠죠? Tomorrow.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배웠죠? 크게 어디 보자. 슈드랑. 어? 아니, 슈드의 뜻이 두 뭐지? 가지요. 뭐하고 뭐? 하프트랑. 해부투가 미래를 표현하는구나. 아니야. 새로운 합설인데? 슈드랑 뭐.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부투나 슈드나 무슨 뜻인데 이게? 머스트가 얘들 무슨 뜻인데? 뜻이 뭔지부터 얘기해봐. 뭐 상황에 따라서 해드 투를 쓸 때도 있고. Be going to랑 얘들이 무슨 뜻인지 대답 먼저 해주면 안 될까요? 뭐뭐할 것이다. 아, 이게 뭐뭐 할 것이,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야.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는 아니. 혹시 이거 아니었어? 이거? 머릿속에 좀 정리를 좀 해서 넣어놔봐. 아무 때나 다 때려넣지 말고, 아,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거지? 아, 이건 이럴 때 쓰는 거야. 머릿속에 어떤 상자나 아니면 책장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넣어보세요. 저 책장 무너졌어요. 얘들이 무슨 뜻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have to, has to, should, must. 공통점은 전부 다 be나 또는 do가 와야 되는 거고. Have to be, have to go, has to go, has to be, should go, should be, must be, must go.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얘네 뜻이 뭐냐고요? 어? 이거 언제 배운 거예요? 지난 저번 시간에 한거 주에요. 아니에요? 이게 미래 표현입니까? 그럼 얘들은 뭐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투모로우가 언제, 내일이란 뜻이고, 시간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네가 배운 건 이거 배웠어. 현재, 현재 진행, 과거, 미래 배웠어. 그 중에 이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배웠냐? Be going to will. 아이고, 이제 한 단어 했다, 그치? 그다음 Sound. 사운드. 이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이런 식. 이 뜻일 땐 하다시. 헤이. 그러니까 이 뜻일 때는 이렇게 생기면 뭐가 들어있는 거고, 뭐가 들어있는 거고, 이게 들어있는 거고, 사운드면 이게 들어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디드. 뭐가 들어있겠어? 디드가 들어있는 거겠지. Do, does, did가 들어있는 하다시로 써있고, 갑니다, 소리를 내다라. 네.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오케이, 여기서 like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like는 좋아하다. 그런 뜻도 있고, 뭐뭐 같은 같이 다 같은 처럼 뜻이고, 그래서의 뜻은 재밌네. 재미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밌다. 재미있다도 되나요? 재미있는도 되고, 재미도 됩니다. 여기서는 둘 네. 중 무슨 뜻일 것 같아요?
Sounds like one of them. 재미있는? 아, 재미인 것? 네. 재미있, 이거 합쳐서 재미있을 것 같은 이라는 어떤 시 그랬고, 사운드 뒤에 왔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이 들린다. 네. 네, 네가 한 말을 대수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한 말은 재미, 네가 얘기하는 거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라는 표현은 That sounds like fun. 네,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S요. 뭐가 들어있어요? 도즈요. 왜 도즈가 들어있는 거 써야 됩니까? 누가 그것이 뭐한다 들린다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요. 3인칭 단수죠. 네. 그러니까 도즈 That sounds like fun 이렇게 문장에서 쓸 거고요. 네. Where? Will. Where? Well. Will이라는데요? 네, will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Will. 이 뒤에는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1, 2. 뭐하고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다시 중에 뭐가 들어있는 것에? 뭐야? 두. 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왜 행복해질 거야? What이었나요? 응? Will. Will be happy. 응?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가 뭐다? We'll be happy. We will be happy. 누가 다 만들었네. 누가?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이거 뭐해 줄인 말이죠? 양념시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양념시죠. 우리는 거기에 갈 것이라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We'll go there. 거기에 there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다. 알아요. 예, 양념시 뒤에 뭐뭐 하다가 원래 모습대로 be 동사는 be, am, is, are 안 되고 원래 w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Are 이 자리에 are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양념을 뿌렸기 때문에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했죠. 네. 헤이.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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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어떤 시죠? 그러면 따뜻하다 하고 싶으면 It warm. 헤이. 따뜻하다. It is warm. 내가 이게 어떤 신지 왜 확인했겠어요? 아. 따뜻했었다는 뭐예요? It did. 네? Did? 따뜻했었다. 아, it was warm. 따뜻해질 것이다는. 질 것이다. 따뜻해질 것이다. It will be warm. 오케이. 그럼 it will be warm 하고 어울리는 건 now예요? yesterday예요? tomorrow예요? now. Okay. It will be warm tomorrow가 어울리겠죠. 아, 그렇군요. 뭐 하나하나 뭐 맞는 게 없습니까? 죄송해요. It is warm 하고 어울리는 건 뭘까요? Now. It was warm 하고 어울리는 건? Yesterday.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얘들 셋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나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얘들 셋 다. 언제? When? 오케이. 이 시간의 화살표에서 when, now는 여기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현재.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현재 시제는? Is. 문장으로 읽어주면 안 될까요? It is one.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누구예요? Tomorrow.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은 뭡니까? It will be warm. 끝까지 가주면 안 될까요?
Tomorrow. 오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Yesterday. 문장으로 읽어 주면 안 될까요? Yesterday. It was warm yesterday. 어제 따뜻했었어. 오늘 따뜻해. 내일 yeah. 따뜻해질 거야. 예. Yeah. 예, 너 지금 이런 거 배우고 있다고. 네. 현재 하고 있대. 그럼 we're made of. 네, 좀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영어 자신감. We're made of. 뭐라고? We're made of. We're made of 뭐야?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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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너 시작할 때 어, 스피킹 다 안 끝냈네. 어, 테스트도 어, 안 했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성취도가 이 모양인 거야. He made of He made of 자, 얘 원래 고향이 네. 어디야? 메이드의 고향은? 메이크. 메이크지. 메이크 뜻이 뭐야? 만들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 시. 자, 모든 하다 시는 3단 변신한다 그랬습니다. 네. 얘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Do. Do.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Makes. 이 둘의 공통점은 다 무슨 시제 표현이다? 하다. 무슨 시제 표현이다? 아, 현재. 현재 시제 표현이다. 근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간 거도 만나봤어. make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어떤 형태가 돼? made. 오케이, 그럼 이 속에 did가 들어간 거에 우리말 뜻은 뭐가 돼? 만들었다. 썼다. 계속해서 무슨 시야? 하다 씨인데 다만 과거 표현일 뿐이야. 네.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여기에 몇 번째 녀석도 존재한다? 세 번째 녀석도 존재하는데 make에 그걸 보고 모든 동사는 3단 변신이라고 내가 할게 그냥. 네. 네. 자, make의 3단 변신은 make, made, made야. 아, 저번에 네, 얘하고 얘하고 일단 똑같이 생겼어. 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 자, 얘 뜻은 모든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뭐뭐뭐뭐 무슨 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동사는 3단 변신 아니네.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어. 아.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쿡을 예로 들어서 하죠. 쿡. 쿡의 3단 변신을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쿡. 쿡. 쿡드. 쿡. 쿡드야. 네. 그럼 얘 뜻은 뭐고? 요리하다지. 네. 그럼 얘는? 요리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 내가 방금 설명한 거야? 내가 생선을 요리했어. 그러면 예. 누구 입장에서의 표현이다? 생선 입장에서의 표현이라고. 네. 그럼 얘 뜻이 뭐란 말이야? 자, 세 번째 녀석인 뭐 바뀐 무슨 시라고요? 입장 바뀐. 입장 바뀐에서 끝내지 말고 끝까지 입장 바뀐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얘가 요리하다면 얘 뜻은 뭐란 말이야? 요리. 내가 입장 바뀐 하다 시라 그랬어? 아니야. 입장 바뀐 어떤 시라며? 네. 그러니까 얘가 요리하다면 내가 생선을 요리했어. 그럼 생선 입장에서는 뭐? 요리된 생선이지. 네. 그러면 얘가 만들다야. 네. 세 번째 녀석의 뜻은 뭐겠어? 만들어진.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만들었다 쳐.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야? 뭐? 만들어진. 진이지. 예. 어? 근데 뭐뭐로 만들어진에다가 다를 붙였네. 예. 지금 얘가 이 메이드가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예. 몇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두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3이야. 어? 3번째. 뭘 보고 할 수 있어? 여기 다짜 붙였지. 네. 어떤을 어떻다 만들었지. 예.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방법이 뭔데? 앞에 비동사 그래서 be made of라고요. 예. 알겠습니까? 네.
자,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I made I made 뭐 할까? I made 내가 this car I made this car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만들었다 이 자동차를 내가 이 차를 만들었대 네 이 속에 뭐 들어있어? 디드 그렇지 네. 그러면 이 차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 해볼까? This car 한번 길어봤자 이게 지금 만들어지면 이제 근데 내가 만들었던 게 언제야? 지금 어 여기 뭐 들어있어? 이거 들어있잖아 아, 디드 만들었던 게 언제야? 과거지? 네 그래서 뭐? Was made 이 차가 만들어졌다? This car was made This car was made Made 내가 이 차를 만들었어요 I made this car 이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This car was made 나에 의해서 By me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고 오 신기하다 내가 차를 만들었으면 이 차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여기는 이게 아니고 이게 쓰여 있지 of 뒤에 뭐가 온다? 재료를 붙이는 말이야 by 뒤에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붙이고요 왜냐하면 네. by의 뜻 중에서 뭐뭐에 의하여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 of는 뭐뭐를 사용해서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be made of를 씁니다 네. 자 방금 뭐 가르쳤냐 얘 고향이 어딘데 make 얘가 뜻이 만들다니까 무슨 시고 맞다 모든 하다시는 뭐 한다? 3단 변신 변신을 한다 두 번째 녀석은 did가 들어있는 과거 형태고 네. 세 번째 녀석인 뭐라고 한다? 입장 바꾼 어떤 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 뜻이 만들다니까 얘 뜻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만들어진 그러면 얘를 이거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상황에 맞는 be 동사를 쓰면 되겠지 네 거기다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 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앞제비 시 전치사 of를 붙여서 뭐뭐로 만들어진다 예 됐습니까?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스크림 is made of milk. Milk. 아이스크림 우유로 만들어진 거 몰랐어요? 저거 C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집니다. 재료 뭐? Of milk. 우유로.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뭐다? Be made of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Go ice skate 뭐라고? Go ice skate Go ice skate야?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채빈아 정성을 좀 들여봐 어차피 할 거면 Go ice skating이야 아 가시지 뭐 그래 아니 그래 뭐 어 가르쳐 주고 어 할 수도 있어 그치? 몇 번까지? 여덟 번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해야지 Go ice skating 자 여기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는 네 go 뒤에 네 하다시를 붙이는데 네 그냥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네 낚시하다 fishing 아, 피싱이 낚시하네. 피싱. 나는 내가 물은 걸 좀 답해. 내가 물어본 걸 답을 안 하니까 네 머릿속에 엉망진창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낚시하다. 수영하다. Swimming. 아, 그래? 명확하게 해봐. 수영하다가 스위밍이야? 아니요. 어? 수영하다가 뭡니까? 스님 그럼 수영하러 가다는? 어, 스위밍 쇼핑하다 쇼핑 아 쇼핑하다가 쇼핑일 것 같아? 쇼? 응? 쇼핑하다 쇼프 샵 쇼핑하러 가다 어, 쇼핑
낚시하다. Fish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걸어서 여행 다니다. Hike. 걸어서 여행하러 가다. Go hiking. 그래서 그 뒤에 하다시에 ing 형태를 붙이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얼음 스키를 타다는 뭐야? 얼음 스키를 타다, 스케이트를 타다. 아이스 스케이팅. 얼음 스케이트를 타다. 아, 아이스 스케이트.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다. 오, 아이스 스케이트. 킹. 킹. 그러니까 채빈아, 네 공부하는 버릇 중 뭐 버릇이 자꾸 보여. 그냥 뭐 이거나 저거나 뭐 스위밍이나 스위밍이나 뭐 그게 뭐지? 어,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수영하다는 스위밍이고요. 걔를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것 하고 싶으면 스위밍 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좀 딱 엄격하게 구분해서 정리정돈을 머릿속에 책장에다가 좀 하세요. 어? 그게 시간이 아마 덜 걸릴 거야. 어? 만약에 공부해야 될 게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를 하는데, 어? 너는 짧은 시간 동안 끝내고 싶어? 오래오래 하고 싶어? 어? 너 맨날 힘들다 할 거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야. 어? 공부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 Downstairs.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Downstairs라고요. 어, downstairs가 아니고요. 어, downstairs가 아니고 뭐라고? Stairs. Downstairs라고요. 어? 좀 똑띠 좀 해봐. 명확하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Going to. 오케이, 또 나왔죠. 여기에 일단 데이가 왔어. 그럼 얘는 변해야 되겠지? They are going to.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스쿨을 얘를 읽었지. 그치? 2번은 2D에 뭐 할까? 아무거나 네가 해봐. 이런 거 할까? 자, 그래서 1번 버전 읽고 뜻 데이부터 시작해서 We are going to school. 그 뜻은? 그 뜻은 학교로 갈 예정이다. 2번 읽고 뜻 They are going to go to school. 그것은? 그들은 학교에 가는 중이다. 진짜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우왕 헷갈렸나 나? 헷갈렸어? 다시 1번 버전 읽고 뜻 얘기해주세요. They are going to school. 자, 너 연체 동물이냐? 똑바로 앉아. 응? 응?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너한테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응?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설명할 거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 첫 번째 설명하는 거지, 그쵸?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어? 그래서 1번 버전 읽고 뜻 They are going to school. 뜻은? 그들은 학교로 가는 중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어디? 그래서 영어로 Where are they going? 뜻은?
그들은 어디로 가는 중인? 예, 2번 버전 읽고 뜻. 2번 버전 읽고 뜻. They are going to go to school.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뜻은 그들은 학교로 갈 예정이다.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 그래서 Where are they going to go to? 투가 거기 왜 들어가나? 내가 to school이 궁금하다 그랬는데. Where are they going to go? Where are they going to go? 왜 뜻은? 그들은 어디로 갈 예정이니?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뭐가 어떤 점이 차이가 나고 어? 왜 해석이 그렇게 달라졌는지 네가 이제 설명해. 그 정도 설명했으면 너무 나한테 또 설명하라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 1번 했듯이 나는 그들은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고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뒤에 장소가 왔어요. 2번 버전은 그들은 학교로 갈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뒤에 하다시가 왔어요. 네, 2번 버전일 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꿔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Planning. 그래서 그 버전으로 읽고 뜻. They are planning to go to school. 그들은 학교로 갈 예, 학교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뜻이겠네. 예. Yeah. 너한테 내가 이렇게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건 영어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야. 어? 네가 지금은 신분이 뭐야? 학생. 어. 그러면 인간들은 왜 다른 동물들은 교육이라는 기간이 되게 짧아. 새들은 그냥 나는 법만 배우고 나면 엄마랑 빠이빠이 합니다. 엄마 아빠랑 빠이빠이 하고 지가 알아 살아요. 어? 그러니까 새들에게 교육기관은 그냥 나는 걸 배울 때까지야. 어? 근데 인간은 교육이라는 기간이 엄청 길어요. 어? 우리가 교육이 새들은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왜 교육을 받나요? 나는 법은 알아 최소한 나는 법은 알아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어? 모든 생명체들 가만 관찰해 보면 모든 어미가 모든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미가 새끼들에게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왜?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 물론 물고기 같은 애들은 본능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하등 동물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진화적으로 봤을 때 옛날부터 살았던 동물들은 교육 기간이 짧고요. 또 나중에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만약에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응? 맨손으로 문밭을 갈고 어? 쌀을 생산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뭔가 도구가 필요하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일을 해서 돈 받아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죠. 너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뭐 하겠니? 그럼 슬리핑백 무슨 시예요? 이름 시요. 이름 시는 따져봐야 될 게 있죠. 뭘 따져봐야 되죠? 셀 수 있나 없나? 아. 이것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침낭 하나, 침낭 두 개. 이번에 캠핑 가는데 네 명이 잘 거니까 침낭 네 개 필요하다. Four sleeping bags.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ll sleeping bag이나 더 sleeping bag이나 sleeping bags나 더 sleeping bag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예. 됐습니까? 네. Breakfast. Breakfast.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
셀 수 있는데 얘는 for를 쓰지 않습니다. 네. I have breakfast. 아침 먹는다. At 7 o'clock. 7시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점심 식사는 뭐죠? Dinner. 그럼 저녁은요? Eat. 이거 선생님이 내가 안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르쳐 줬는데 네가 자꾸 있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교육 너한테는 내가 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be going to에 대한 얘기도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채빈이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튕겨내는 귀찮아가지고 튕겨내는 것 같으니까 네가 스스로 한번 조사해 보는 식으로 하시다, 그렇죠? 네가 능동적으로 한번 해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 점심, 저녁 각각 영어로 뭔지 조사해 오라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한 8번 정도 설명했으면 기억이 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나한테만 아침 식사가 뭐고 점심 식사가 뭐고 저녁 식사가 뭔지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네가 그거를 왜, 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지금. 그걸 들을 때 내가 이걸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건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계속 선생님은 떠드는 것 같다 난 모르겠다 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네가 머리가 나쁜 학생은 아니거든. 그냥 모든 게 귀찮은 사람이지. 아닌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가르쳐주면 다음번에 기억할래요? 아마도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럼 가르쳐드릴게요 이번에. Okay, let's have lunch 이러죠. 아 점심 먹자고. 그쵸? 런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런치 먹죠 평일에는. 그쵸? 예. 그럼 런치 먹고 나서 뭐 먹어요? 디너 먹죠.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정도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꼭 기억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듣고 학습하는 거지. 그냥 됐다 너는 지켜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응?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뭔가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만 늘어나고 그럼 공부는 하기 싫어지는 거고 악순환이라고 해요. 뭔가 빨리 익히고 이걸 아니까 이걸 아는 걸로 해서 그 다음 그 계단을 쌓아 올리듯이 이거 아니까 그 다음 이거 알 수 있겠네 이거 알았어 그럼 그 다음 이것도 알 수 있겠네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지. 그냥 하나 모래로 이렇게 쌓았다가 바람 불면 휙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위에 뭘 쌓아 올릴 수가 없어. 체어 쓸 줄 알죠? 예. 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스펠링 불러보세요. C-H-A-I-R. 그렇죠. 그럼 이것만 읽으면 뭘까요? Air. Air. Air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건 뭐지? 예? Air 몰라요? Air? 들어본 적 없... 들어본 적 없어?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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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어본 적 없는데요. Air. Air. 공기. 오케이. Chair은 취 소리가 앞에 붙었으니까. 네.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 시요. 따져봐야 될 건? 셀 수 있나? 그러면 셀 수? 있을걸요. 있으니 당연히 있을걸요는 뭡니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쓰든지 네 이런 식으로 쓰든지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예. 네. 네.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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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지금 이제 채빈이한테 세 번째로 everything에 대해서 중요한 걸 얘기할 거야. 근데
드문드문 얘기했기 때문에 넌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거야. 그건 인정해. 알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언젠가 기억날 날이 오겠죠. 자, everything 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모든 것이 다 좋다. 아, 모든 게 다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만약 한다 치자.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일단 이런 게 사용될 텐데 왜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를 하나 붙여야 되겠지. 네.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라는 뜻이겠지. 네. 그러면 everything is 구실까, everything are 구실까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are. 오케이. everything is 구실이야. 자, 네가 are 고른 거 이해돼. 왜냐하면 얘 뜻이 뭐니까. 모든 것. 그것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일 것 같아? 데이. 일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아니란 말이야. 예. 뜻은 모든 것이지만 얘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예요. 이시란 말이야. 생각난 것 같기도. 알겠습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네가 시험으로 만나게 될 거야. 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시험, 네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라 치자. 예. 그럼 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걸까?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얘 뜻이 이거니까 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아닌 걸 노리고 문제를 내겠지. 네. Everything is good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이거를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Everything. 뭐 every 뒤에는 뭐 이렇게 막 되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해볼게. 얘들아,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 단수 취급해야 돼. 이게 그게 뭔데요? every day야, every days야. 매일매일이란 표현할 때 every day입니까, every days입니까? every day. every day죠. day의 뜻이 날이란 뜻인데 명사고 이름식으로 셀 수 있어 없어? 하루, a day, 이틀, two days. 아, 있어요. 그러면 every days 하면 안 된대. 그 말이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형태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예. 그게 암만 길어봤자 뭐다? it. 이라는 게 단수 취급한다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얘가 와야 맞아 들어가겠지. 예. 자, 그래서 그 얘기 해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 Too cold. Too cold. 어, 또 하고 있어. 그냥 볼게 있다. Too cold.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 할 거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얘는 너는 만나본 적 있어? 어떤 식으로 만나본 적 있냐? A가 둘이 대화하는데 I'm happy 라고 했어. 예. Yeah. 그랬더니 B도 같은 기분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 I'm happy too. Me too 이러지. 네. 그렇지? 네. 여기서 too의 뜻이 뭐지? 너무. 자, 그래서 얘가 무슨 뜻도 있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너무란 뜻도 있다. 예. 이 뜻일 때는 특징이 있어. 구분하기 쉬워. 이 to가 이 뜻으로 쓰였는지 이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기 무척 쉬워. 이 뜻일 때는 이렇게 문장 끝에 들어가, 쉼표하고 문장 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란 뜻도 있고. 네. 자, 너무 추운, too cold 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 네. 그럼 그 사람 표정이 1번 표정일까? 2번 표정일까? 2번.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뜻일 때 감정은 어떤 감정을 품고 얘기하는 거다? 부정적. 그래서 얘 안에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다? 이런 게 들어있는 느낌이 뒤로 나온단 말이야. 네. 너무 추워서 뭘 못하겠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예. 너무 추워서 뭘 할 수 있겠다 할 때는 얘를 못 써. 이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으면 너무 추워서 뭘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란 말입니다. 예. 왜요? 무슨 씨? 양념 씨. 양념 씨죠. 헤이, 재환이 잘했고. 뭐라고? 안 들리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스 피싱. 아이스 피시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어? 이거 아이스 피시야, 아이스 피싱이야? 아이스 피시. 아이스 피시야? 이거 무슨 시야? 이름. 그러면 얼음 낚시는 아이스 피시일까, 아이스 피싱일까? 피시. 아, 그래요? 피싱? 피싱인데? 자, 내가 지금 뭐 이게 이 뜻을 보여주면서 이게 아이스 피쉬일까 아이스 피싱일까 물었지. 예. 뭐 뒤에다가 뭘 붙였네. 잉. 그치? 애초에 얘를 붙일 수 있는 이 앞에 있는 건 전부 무슨 시지? 하다 시. 그치? 그러면 얘 뜻이 무슨 시야? 하다. 아, 아 이름. 그러면 얘 하다 시 아니지? 예. 그렇지? 그러면 얘 그래서 얼음 낚시는 영어로 뭐야? 아이스 피시. 여기 만약에 뭐 단어가 아 얼음 낚시 하다였으면 답이 뭐가 돼 있을까? 얼음 낚시 하다였으면 답이 뭐로 돼 있을까? 아이스 피시겠죠. 아이스 피시. 얼음 낚시 하다라는 뜻이었으면 아이스 피시겠지. 얼음 스케이트 타다가 뭐야? 아이스 스케이트. 아이스 아니, 스케이트.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영하다가 뭐지? 수영. 쇼핑하다는 뭐지? 쇼. 낚시하다는 뭐지? 응? 피쉬지 뭐겠어. 그럼 낚시하는 것은? 낚시하는 중인이나 낚시하는 것은? 피쉬. 그래서 아이스 피싱이라고요. 그 다음 얘는 너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다. 지금 막 40분째 수업하고 있다. 뭐라고? 너 다시 공부해. 결국 못 끝냈어. 와. 어? 그리고 네가 오늘 다 못 끝낸 이유가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얘기했어. 왜 다 못 끝내게 됐지? 응? 네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네가 했는 거 리포트를 보고 내가 뭐라고 두 마디 했지? 어? 무슨 얘기 했어요? 어 스피킹 다 끝냈네. 그리고 또 테스트 치지도 않았네 그랬지? 어? 그럼 정성 들여 하는 것처럼 합시다. 어차피 할 거면 네가 내가 오늘 아침에 네 그걸 봤어. 내가 이제 맨날 아침에 뭐 아침이나 수업 전에 카톡으로 보내잖아 메시지 하면서 니들 리포트를 본다고. 와 채빈이 오 미리 해놨네. 어 단어 해놨네. 어 근데 좀 덜 했네. 미리 한 것까진 좋은데 어차피 할 거면 좀 깔끔하게 딱 끝내면 좋지 않을까? 아, 선생님이 좀 더러운 표현 써서 그런데 미안한데 왜 똥 싸고 나서 똥을 닦다가 말아. 어, 깔끔하게 싹 닦고 그냥. 어? 왜 뭘 하다가 맙니까? 오케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십시오.